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어제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로 대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. 이번 화재로 대전 공장 8만 7천여 제곱미터가 전소됐고 이 공장 물류 동네에 있던 40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탔습니다. 대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65%가 수출되고 35%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 공급됩니다.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은 9년 전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